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지 42년,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무인 단말기조차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봉화와 영양, 울진 등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북부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수업에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5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 유치원은 정상 등교하도록 하고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 운전기사에게 한시적으로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4월 20일은 42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접하는 일상은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장애인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삶을 만들자고 외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증 장애인 이민호 씨. 은행의 창구 영업 시간이 지난 시각 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기기 앞에 앉았지만 카드를 넣고 빼는 것도 어렵고 화면도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무인 단말기도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책을 찾아도 손이 닿지 않아 고를 수 없을 때도 있고 만약 골랐다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책이 나오면 꺼낼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선 도저히 지금 책을 뺄 수 없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는 삶을 위해 지난 2007년에 제정됐고 무인 단말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동등한 접근과 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그 무인 식당 또는 키오스크 사용하는 식당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키오스크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높이나 그 휠체어 발판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대가 생필품인 이순아 씨. 물을 포함한 모든 음료는 빨대로만 마실 수 있어 24시간 빨대를 꽂아두고 씁니다.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친환경 빨대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종이 빨대 사용하는데 눈 동의를 해요. 이 플라스틱 빨대는 꼬부라지는 빨대가 있는데 종이 빨대는 꼬부라진 빨대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참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항균 필름. 항균 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변화를 찾긴 어렵습니다. 항균 필름에 똑같이 점자를 적어서 항균 필름을 붙이는 일은 비장애인에게는 선택사항이지만 장애인에겐 생존과 직결된 일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받고 싶을 때 교육받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서의 불편함들이 이제 장애인들에게는 존재하는 것이죠.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날 하루 반짝 관심이 모이는 기념일로만 남은 것은 아닌지 사회 전체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20일 오전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장애인 대상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유공자 73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에 이어 참석자들이 함께 재활의 노래를 부르며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구시의회 25구 의원이 장애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힘든 만큼 보조인력과 기구, 서비스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또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도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뜻을 살펴보면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원래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4월 20일 협회 기념 행사 명칭을 장애인의 날로 전환했습니다. 처음부터 법정 기념일은 아니었는데요.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 4월 20일부터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특히 4월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1년 중 4월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기도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대구가 5,014명, 경북이 7,1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대구, 경북이 각각 50%와 4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10대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이 어린이에 대해 코로나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도 일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부는 5월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은 정상 등교하고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은 집단 방역보다는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춰 마스크 쓰기는 철저하게 유지하되 확진자가 나오면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로 접촉자를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들에게는 수많은 도전장이 날아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예비후보 등록은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직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체장들은 실제로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유권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소통합니다.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상 업무를 하며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한 현직에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토대로 공약 개발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전에 뛰어든 현직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이 현직 단체장들의 행사 참여와 같은 일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며 직접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당내 공천이 확실치 않거나 후보자가 난립해 과열될 경우 조기 등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인데요. 등록 시점을 놓고 현직 단체장들의 손익 계산이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달성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할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A씨가 자존감 저하로 인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동해안 일대에 대형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형 산불 위험예보는 산불 발생 위험도와 시로습도, 풍속과 대규모 대나무숲 존재 여부를 고려해 내려집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경북 봉화와 영양, 울진을 비롯해 포항과 영덕, 그리고 강원동해, 삼척 등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발생 평균 위험지수가 높은 단계이고 경북 북부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 운전기사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경주 사랑 상품권으로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종사자로 오는 29일까지 경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지원금을 지급하고 탈락자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기간도 운영합니다. 영천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스마트 지하공간 정보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상하수도와 전력, 통신 등 지하 공간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고 스마트 도시 공간 정보에 대한 기술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에서는 한국형 지하정보 스마트 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전국 첫 시범 사업이 진행되며 앞으로 양 기관은 지하 공간 정보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 각종 재난과 재해에 신속하게 대비할 계획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하정보 구축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영천이 지하정보 스마트 도시체계 기반을 마련해서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청도군이 농어민수당을 지역농가 6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상반기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하반기 나머지 수당은 8월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도 전체 농가 9,075가구에 모두 54억 4,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올해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주민 제안 제도는 행정 제도나 운영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해 심사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동구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상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선 아이디어는 동구청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동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예천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을 추진합니다. 최근 베트남 옌빈현을 찾은 예천군 실무 담당자들은 인권과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관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신뢰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옌빈현은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과 사후 조치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예천군은 이번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업무 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 도입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염소 농가에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소 910호, 염소 83호로 전업 농가는 백신 비의 50%를 지원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는 수의사가 농장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축사육시설은 폐쇄 또는 가축사육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청송군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2관왕에 올랐습니다. 청송군은 사과 브랜드 부문에서 고품질 생산 기반과 차별화된 유통 전략으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도 깨끗한 자연 자원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산소카페 청송군으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